멋있게 한번 해보려고 그랬는데. 자, 여러분 즐겁게 보셨나요? 네. 지금부터 송영신의 크레용, 크레파스 아니 크레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해주시면.
결국 코미디로 가버렸네요. 네. 아, 송영진의 크레용. 네. 오늘 사실 처음 공연 보시는 분들은 아니 얘네들이 연극을 한다고 그러더니 왜 갑자기 공연 끝나고 앉아서 기타 치고 노래를 하나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오늘이 12월 30일이죠? 예, 내일이면 12월 31일이고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올해 저희가 연말에 하반기에 가장 주목받는 연극이었어요. 그죠? 제 나쁜 자석이 맞죠? 네. 감사합니다. 아, 이 모든 게 다 여러분들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게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배우들과 또 우리 기획팀이 여러분들께 뭔가 이렇게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요. 좀 비루하지만 저희가 좀 실력이 뭐 이렇게 뛰어난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 위해서 노래 몇 곡 불러드리자라고 해서 저희가 노래를 오늘 좀 준비를 했습니다. 어떻게 마음에 드시나요? 처음 들으신 곡은요, 아시는 분 계세요? 모르신 분이요? 예. 그, 비틀즈 곡이고요. Don't Let Me Down 이라는 비틀즈 곡입니다. 저희가 그냥 무슨 곡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우리 그, 고든의 장례식 때 어떤 노래가 나왔을까라는 걸 상상을 해봤어요. 예, 상상을 하다가, 이 노래가 나왔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노래 가사도 어느 정도 우리 극하고 어느 정도 맞고 해서 해석은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따로 한번 해보시고요. 네이버 쳐보시면 뭐 이렇게 가사, 영어 가사 해석 이렇게 있는 것들도 있어요. 그런 거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래서 첫 번째 곡은 Don't Let Me Down을 들려드렸고요. 그게 또 영어다 보니까 빨리 가사를 못 외우는 우리 동생들이 재밌는 에피소드를 보여줬네요. 네,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우리 배우들하고도 잠깐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좋으시죠? 네. 배우들, 제가, 이 사전에 리허설 이런 거 전혀 없이 저희는 노래만 한번 맞춰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친구들 제가 무슨 얘기를 할지 뭘 할지를 전혀 몰라요. 네. 그래서 그냥, 오늘 이제 마지막 날이고 사실은 이런 행사를 하려면 누군가 기타를 치고 반주를 해야 되는데, 8명 중에, 더블 캐스트 8명 중에 기타를 제대로 칠 수 있는 사람이 저밖에 없더라고요. 원래 12월 31일 날 공연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12월 31일 날 공연이 없어요. 그래갖고 또 12월 30일 날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마지막 행사를 치르게 됐습니다. 그래도 저랑 같이 아주 좋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물론 우리 저와 더블 캐스팅 현덕분이 훨씬 막강한 비주얼과 멋진 연기를 보여주고 있죠. 어떤 그 있잖아요. 현덕분 마지막에 하는 거. 뭐 이럴 때 하는 거죠. 이럴 때 한번 해봐야죠. 우리가 없는 사람들이 이럴 때 한번. 여러분, 동영상으로 바꾸세요, 동영상. 동영상으로. 우리 현덕군이 어떻게 됐죠? 이거 현덕이한테 사인 받을 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끼리 팀이. 우리끼리 팀. 저희 현덕이 없을 때 이런 거 놀아요. 비장실에서 이런 거 흉내내고 따라하면서 놀고 그러거든요. 참 슬픈 시리지만 저희가 이렇게 코미디로도 승화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께 보여줬습니다. 아 재밌네요. 제가 사실은 여러분들 우리 동료 배우들에게 묻고 싶은 건 이 공연이 참 잘 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공연하면서 또 이런 건 내가 너무 힘들다. 가장 힘든 거, 또 가장 좋은 거 이 공연을 하면서 그런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이분성부터 저는 일단 목이 너무 힘들고 목이 아픈 거랑 그리고 마음이 아픈 거랑 이게 좀 힘들고 나머지는 다 좋아요. 그래요? 네. 목과 마음이 아픈 것 때문에 다 좋다? 목이랑 마음이랑 그래요. 목과 마음에 상처를 입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문성군에게 큰 박수 한번 주십시오. 그리고 사실 그 트레이저 역할이 제일 힘들거든요. 제일 바쁘고 사실 이쪽 그 소대에서는 거의 전쟁입니다. 우리 프레이저들은
뛰어들 나갔다가 뭐 옷 갈아입고 뛰어들어오고 한 번도 쉬지 못하잖아요. 정말 고생을 많이 하고 체력적으로 힘들 텐데 열심히 너무 멋있게 잘해주고 있어서 너무나 기쁩니다. 우리 프레이저 우리 문성훈이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자, 우리 우리 메이커 한 말씀 하시죠. 싫은 거요? 네, 힘든 것과 즐겁고 행복한 일, 나쁜 자석을 하면서 뭐가 있을까요? 나쁜 자석을 하면서 힘든 거는 아, 복근 나와가지고 아, 그거 엄청 부담돼요. 나오기 전에 그 장면 때문에 너무 이제 부담, 마음의 부담이 너무 커요. 복근을 보여줘야 되니까. 예,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그쵸,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그렇다고 거기다가 뭐 화원회전 이렇게 치라고 나올 수도 없고. 그쵸, 거기다 또 더블 캐스트가 복근이 강하기로 유명한 그런 분이잖아요. 또 형이고 그런데 아, 그래서 살도 엄청 많이 빼고 정말 고생했어요. 거기다 우리 우진군은 또 이 복근을 보여주는데 조금 더 힘든 게 있는 게 아, 또 피부가 워낙 차였잖아요. 이게 좀 까무잡잡해야 이게 그늘이져가지고 뭐가 있는데 환하니까 이게 굴곡이 없어져요. 사실은 실제로 보면 꽤 있는데 그죠? 가까이서 보면 있는 그래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정말 그것 때문에 그 복근 때문에 막 아프기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네, 네. 네 그거 만드느라고 네. 고생도 하고. 맞습니다. 네. 그래요. 이렇게 고생하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복근을 보여주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우리 우승분에게도 큰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자, 우리 보강군은 힘든 일과 행복하고 즐거운 일, 나쁜 자세로. 일단은 행복한 건 좋은 형들이랑 같이 한 데서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많이 배울 수 있다는 거. 되게 행복한데요. 사회생활이 잘하죠? 아니요, 사회생활. 용신이 형이 원했던 대로 너만 했어. 근데 제가 행복하고요. 힘든 건 뚱땡이 소리 들을 때마다 되게 한 번씩 웃겨요. 웃하는데 이게 그냥 인정하게 되니까 편한 것 같아요. 제일 힘든 건 아마 웃는 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웃는 거? 되게 심적으로는 괴로운데 그거를 감추면서 웃어야 된다는 게 되게 부담이 큰 것 같아요. 굉장히 심적으로 괴로운 일인 것 같아요. 사실 이 역할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되게 힘들어 했었잖아요.